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언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로 희생 대신 모든 무생명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스라엘은 앞서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자지구에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학교, 병원, 지역, 모두를 폭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집단학살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 청소년 7,70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공립초등학교 560여 곳이 있는데 11개 학교의 전교생이 희생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서 있는 중구에 초등학교가 10곳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구에 초등학생들이 전교생이 모두 희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계속되던 와중 2023년 12월 20일 국제 공동수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2023 국제 공동수업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희생자 2만 3천여 명과 그중 아동 청소년 7,700여 명이 살해되는 이스라엘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을 총괄하는 서울시 교육감이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17년째 봉쇄된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 반입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약한 어린이들의 죽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원이 공격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며 신생아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료품, 전기, 의료품 차단으로 죽어가는 참담한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교육감이 이스라엘에게 국제 교류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보 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행보는 진보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퇴행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구해야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자가 어떻게 전쟁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할 일은 지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지난 10월 가자는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조차 듣지 못하였습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미국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것을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차이와 교육감의 차이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한국의 조희연 교육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로상을 철회하고 휴전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멈추고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점령을 7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삶의 터전을 모두 점령당한 점령 세대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지구에서 폭격 후 엉망이 된 도로를 치우는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더 이상 죽음만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해, 이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실은 아동 청소년도 녹색도 없습니다. 녹색당과 청소년 녹색당은 이러한 제노사이드와 잔인한 민간인 학살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장을 철회할 것도 요구합니다. 녹색당은 계속해서 연대하고 피해 고리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해방된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아동 청소년 무생명 모두가 웃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투쟁!